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볼 거는 방금 전에 이제 앞에서 봤던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전기 유도에는 자, 정전기 유도가 뭐였어요? 뭐가 있을 때? 대전시킨 대전체가 있을 때. 대전체 옆에다 뭘 놔뒀어? 도체를 두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대전체가 뭘로 되는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도체는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를 띄게 된다? 가까운 쪽은 얘랑 서로 다른 전하를 띄게 되고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띄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이동을 하니까? 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기력 때문에 전자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전자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전자는 누구를 좋아해? 플러스를 좋아해? 마이너스를 좋아해? 막 이너스를 좋아해요 전자가? 전자는 플러스를 좋아해서 마이너스를 좋아해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오게 되고 전자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고 이쪽은 없으니까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지. 그쵸?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걸 가지고 재미난 현상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하나 들어보자면 고무풍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고무풍선 고무풍선이 있어요. 얘를 대전을 시켰어요. 대전을 시켜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고무풍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전화로 대전이 됐다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탁자가 하나 있고 이 위에 금속 막대를 하나 뒀다고 한번 해봐요. 금속 막대를 뒀어. 탁자 위에 금속 막대 위에 있는 거야. 그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다가 뭘 하나 둘 거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금속 막대 이거는 금속구예요. 금속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속 단단한 이런 공이 아니라 알루미늄 막 같은 걸로 알루미늄 껍데기 같은 걸로 둘러싼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거지. 그럼 일단 얘가 마이너스 전하니까 이 금속 막대는 어떻게 대전이 돼요? 정전기 유도가 어떻게 돼요? 금속막대는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로 대전이 됩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멀리 있는 쪽은 뭘로 대전이 돼?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될 때 금속구는 그럼 어떻게 대전이 될까? 금속구는 가까운 쪽은 뭘로 대전이 된다고 그랬어? 여기는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잖아. 그럼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그쵸.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인력이 작용함에 따라서 금속구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금속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금속막대 쪽으로 달라붙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이러한 현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어떤 현상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가지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두 장의 필름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필름지가 두 장의 필름지가 있어요. A라는 필름지가 있고 B라는 필름지 둘의 재질은 같아. 둘의 재질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필름지가 있고요. 1번 상황. 그 다음에 2번 상황은 어떤 거냐면, 2번 상황은
자, 2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자, A라는 필름지와 B라는 필름지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붙여놨어. 자, 1번 상황에서는 하나의 탁자에 A라는 필름지와 B라는 필름지를 각각 이렇게 따로 붙여두었고요. 두 번 상황에서는 A, B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두었을 때, 자, 1번과 2번에서, 자, 1번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A와 B를 접촉시켰고, 2에서 A와 B를 접촉시킨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가 A와 B가 좀 서로 각각 붙어있었잖아. 이걸 떼가지고 둘을 접촉시킨 거고, 2번은 A와 B를 붙여둔 상태에서, 붙여놨다가 이걸 뗐어. 그리고 다시 붙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자, 1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 필름지와 B 필름지 이렇게 붙이려고 하네. 그리고 2번에서 A 필름지와 B 필름지를 붙이려고 하네. 무슨 상황 이해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될까? 1번엔 어떠한 일이 있게 될까요? 1번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 탁자가 있고 필름지가 이렇게 두 개 각각 따로 붙어 있었어. 그리고 이걸 붙이는 거야. 그럼 1번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 둘 사이에서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자, 만약에 A와 B를 뭐라고 한번 둬볼까요? 필름지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면 A는 뭘로 대전되겠어? 마이너스 대전되겠죠. B는? 마이너스 대전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그렇지, 청력이 작용하는 거. 서로 어떻게 된다? 밀어내게. 근데 2번 같은 상황 두 개를 붙여놨죠. 그러면 둘 사이에 대전, 전해량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 그 여러분 A평기 같은 거 이렇게 막 문대가지고 붙여줘.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막 문대서 붙여주면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잖아요. 잘 떨어지지 않죠. 왜 그래? 왜 그럴까?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까. 비닐 랩 같은 거 붙여두면 어떻게 돼? 랩 포장을 해두면 짜장 같은 거 먹을 때 비닐 랩 포장해서 오잖아요. 뜯기 쉬워. 어려우니까 위에 나무 걸 긁어서 먹잖아요. 턱 떠가지고. 왜 그래? 둘을 이렇게 붙여두면 뭐가 작용하는 거야? 둘 사이에 대전이 되는 거지. 한쪽에 플러스가 되고 한쪽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그쵸,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려면 둘 어떻게 돼요?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똑같은 재질의 두 물질을 놓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대전되는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알겠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얘가 대전이 되었나? 대전이 되어 있지 않나? 아니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대전이 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그 도구가 뭐냐? 바로 검전기라고 하는 도구. 검전기라는 도구를 활용을 합니다. 자, 먼저 검전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검전기는 어떻게 생겼냐? 자, 검전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맨 위에 여기 뭐가 있냐면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속으로 된 관이 있고 그냥 막대기 전신이 그 여기 끝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가 금속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 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속 판에 뭘 가져다 대냐에 따라서 대전체를 가져다 대게 되면 여기 금속박이 움직이거든요. 이 금속박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전된 양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판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전기. 그럼 어떠한 원리로 이 검전기가 움직이느냐 그걸 봐야겠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검전기가 이렇게 있을 때, 검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플러스로 대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 대전체를 가져댔다고 합시다. 그럼 내 금속판에서는, 이게 금속이니까, 플러스 전하는 누가 좋아한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좋아한다 그랬죠? 그럼 위쪽으로 뭐가 몰리겠어? 위쪽으로 뭐가 몰려오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인 전자들이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아래쪽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이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무슨 전하로?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될 거야. 유전상에서. 근데 금속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러면 둘 간에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렇지, 여기서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속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붙어요? 벌어져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플러스 전하 얘를 대전자 없애버려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체로 대전상에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금속박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금속박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건 위에 이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댔다라는 거죠. 대전되지 않은 그냥 물체를 가져다 대면 금속박이 움직이겠어? 움직이지 않겠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해? 아래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속박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금속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뭘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물질의 물체의 뭘 알 수 있습니까? 물체의 대전 여부를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전이 되어 있으면 금속박이 벌어질 거고 대전이 되지 않았다면 금속박이 움직임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 뭘 또 알 수 있어? 대전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금속박이 많이 벌어질까 조금 벌어질까?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뭘 또 알 수 있다? 물체의 대전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자, 검전기를 이용하면 물체가 어떠한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럼 먼저 만약에 이따가 다시 또 이건 설명을 해줄게요. 이 금속 이 검전기 자체가 플러스로 예를 들어 대전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전체적으로 지금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럴 때 내가 여기다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야 되는 거라. 또 하나의 검전기가 있을 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는 대전체가 있다고 합시다. 검전기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플러스로 대전된 거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는 누가 좋아해요? 마이너스 좋아하죠. 그러면 전체로 플러스인데 일단 여기도 일부의 전자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일부의 전자는 있겠지. 무조건 원자 핵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몰려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가겠어?
위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쪽에 그나마 쬐끔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금속박이변 어떻게 돼? 원래부터 금속박은 벌어져 있었어. 근데 금속박이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야 되겠지. 여기는 플러스 전하로 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누가 좋아해? 아니 플러스 누가 좋아해? 마이너스 전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들이 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마이너스 대정이 되어 있었어. 근데 여기 있던 전자들 일부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대전의 정도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금속박이 어떻게 되겠어?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의 경우도.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림이 대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치? 이번에는 뭘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고 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는 뭘로?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한번 살펴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도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는 누가 좋아해? 플러스가 좋아하죠. 근데 여기 있던 전자들은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랑 내려가 버리겠죠. 전자들이. 그럼 원래는 아래쪽에 플러스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위에 있던 일부 전자가 밑으로 내려가면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금속박이 어떻게 됩니까? 오므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번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얘 싫으니까 내려가 버리겠지. 그치? 그럼 원래부터 마이너스였는데 전자들이 더 많아졌어 아래쪽.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 이 순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돼 있으면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면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고 더 벌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전하로 되는 걸 보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지. 거기에 반해서 서로 다른 전하로 되어 있으면 오므라들고 다른 전하로 되어 있으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야?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물체의 대전 전하의 종류 역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나왔어. 이거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뭐는 정확히 모를까요? 정확한 대전량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정확한 수치까지는 이걸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상대적인 정도만 알 수 있지 정확한 수치까지는 정확한 수치 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검정비를 이 세 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간편하게 대전의 정도와 그 여부, 대전 전하의 종류를 알려면 검정비를 활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녀오겠어요? 시간이 참 잘 가요. 벌써 25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검정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검정기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는 여기 보면 검정기가 어떻게 돼 있어? 대전이 돼 있죠.
이 대전은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대전시킬까라는 거.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 참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 점점 그림이, 아까 얘는 좀 그나마 좀 정교했는데 점점 그림이 대충 되어 보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대전시키는 방법이에요. 먼저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다 대요.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다 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검전기는 얘는 어떻게 돼요? 검전기가 위쪽으로 뭐가 몰려? 마이너스가 몰리겠죠. 그럼 위, 아래쪽,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1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금속 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금속 박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댔어. 그럼 이 갖다 댄 이 순간은 어떻게 될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은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 어떻게 될까? 윤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내 몸에서 지금 여기 플러스 전화잖아요. 그치. 플러스는 누가 좋아해? 마이너스가 좋아합니다. 여기 검전기에 있는 전자들이 웬만하면 다 위로 올라왔을 거야. 이제 어디 있는 전자 움직여? 내 몸뚱아리에 있던 지면 타고 올라옵니다. 지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일부 마이너스가 이제 올라오는 거지. 쫙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갖다 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돼. 왜 오므라드냐면 여기다가 플러스가 전자들이 넘겨왔잖아요. 근데 내 몸을 타고 많은 전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충분한 양의 전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 멀리 전자가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검정기 자체에 전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박이 오므라드. 내가 이거를 손을 딱 뗐어. 그리고 얘도 없앴어. 그러면 내 몸을 타고 들어왔던 이 전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 이 전체에 고르게 퍼지게 되겠죠. 고르게 펴지게 되겠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끼게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금속박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검정기는 뭘로 대장해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장이 되게 돼요. 알겠나요? 뭘 됐을 때?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한 이해하겠어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뭘 갖다 댈까? 자, 이번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댈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상황에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가까이 돼. 마이너스니까 전자도 싫어하겠지. 그럼 위쪽은 뭐가 남고 플러스가 남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금속박이 벌어지겠죠.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등장해. 얘를 롱다리로 해봤어요. 다리가 길어졌네. 손가락 다 됐지. 손가락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가까이 됐으니까 전자들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디로 도망가? 여기가 더 멀어? 아니면 내 몸 타고 나가는 게 더 멀어? 내 몸을 타고 나가는 게 더 먼 거지. 그러니까 내 몸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 여기가 이제 상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금속박이 오므라지게 됐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없애버리고 손가락 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도망가잖아. 그럼 전체로 무슨 전화를 끼게 돼? 플러스 전화를 끼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죠. 무슨 전화를 끼게 되면서 이번에 플러스 전화로 개전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가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서 알겠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상황에서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될까?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대면 변화는 없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공기 중으로 방전이 되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렇지? 그런 상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대전체를 다 어디에 갖다 댔어? 금속판에 가까이 갖다 댔죠. 근데 가져다 댄 게 아니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봐요. 돌발상. 이건 한번 여기 한번 고민해봐. 자, 첫 번째 대전체를 전체를 금속판에 접촉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랑 두 번째 대전체를 계속 우리가 금속판에만 가까이 가야 됐잖아요. 이거를 금속박에 가까이 가져갈 때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어떻게 될까? 자, 가은이 대전체를 금속판에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금속판에 접촉시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까이 가져 대기만 했어. 근데 이거 붙여버린 거야. 어떻게 될까? 가까이 가져설 때는 금속박이 어떻게 됐어요? 일반적인 거. 벌어졌잖아. 대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어. 근데 이걸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 더 벌어져요? 윤서 어떻게 생각해? 윤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되면 금속박이 벌어져. 붙여버려.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되냐면 금속판이 오므라지게 됩니다. 왜? 왜 오므라질까요? 금속판이 왜 오므라지는 거야? 자,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손을 타고 지면에 맞닿아 있는 여기를 따라서 전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와버리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되겠어?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전자가 올라왔잖아. 대는 순간 이게 타고 들어와버리겠지. 그러니까 전체로 전화가 똑같이 맞춰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대전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금속박이 오므라들겠죠. 떼면 전자가 충분히 빠져나왔다면 벌어지는 거고 아니면 전체로 그냥 통으로 맞춰져 있다면 그대로 오므라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알겠나요? 가요, 무슨 말 이해해? 윤서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 상황, 대전체를 금속박에 가까이 가져도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계속 이제 금속판에 됐잖아. 얘는 금속박에 되는 거지. 어떻게 돼야 할까? 생각해봐요. 금속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렇게 돼. 됐어. 예를 들어 플러스 대전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금속박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변화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이렇게 되면 혹은 마이너스 되면 순서 어떻게 될까요? 왜 벌어져요? 그치 플러스 되면 이쪽으로 전자가 몰려오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뛰고 있으면 마이너스 뛰리는 뭐야? 청력이 작용하니까 벌어지겠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전자가 올라가겠죠. 전체적으로 플러스 진영이 되면서 플러스 끼리 벌어지는 거지. 즉 금속판은 어떻게 된다? 금속판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검전기를 이용해서는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나와있는 이런 실험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5페이지에 가서 15페이지 가면 이제 뭐 있어요? 생활 속에 정전기 현상이 있죠. 어떠한 것들이 있어? 일단 정전기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전기라고 하는 거는 마찰이 잘 돼야 잘 일어날 거 아니야. 마찰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열이 많이 발생해야 되고 잘 돼야 돼. 건조해야 마찰이 잘 될까? 아니면은 습해야 마찰이 잘 될까? 건조해야 마찰이 잘 되겠죠. 따라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마찰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 스웨터 옷을 벗을 때 정전기가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또 어떨 때도 있어요. 친구랑 왜 손잡아? 우리가 왜 불꽃 튄다라고 얘기해서 남자들한테 손을 잡네 갑자기. 불꽃이 팍 튀는다. 아! 그래 본 적 있나요? 겨울에 한번 남자친구랑 손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가끔 느낄 거야. 윤선 느껴봤나요? 아직 겨울이 안 됐구나. 그래 아직 겨울을 느끼기에는 우리가 아직 만난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치? 우리 오빠랑 겨울을 보내려면 몇 개월 남았으니까요. 오빠랑 겨울까지 잘 만나세요. 이렇게 하시고 가을도 빨리 이제 크리스마스 오는데 지금 만들어야 크리스마스 때 즈음으로 한 100일 정도 되지 않나? 10, 11, 12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9월 한 10 며칠쯤 만나야 크리스마스가 딱 100일이야. 이제 한 보름 남았죠? 보름 동안 화이팅! 보름 동안 화이팅! 2학기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능력 되잖아, 가만히. 능력 되잖아. 아, 동생 뭐해? 빨리 소개시켜 달라고. 워낙 바쁘시죠, 지금? 전혀 관심 없어요. 그쵸? 지 얘기 하고 있는지 몰라. 진짜 모르는 건가? 그런 거 같지? 귀를 닫으셨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정전기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거 아니야. 일단 그 정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섬유유연제가 정말 꼬리잖아요, 세탁할 때. 그래서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번개 같은 거, 자동차 타고 가면 번개 쳐. 그럼 돼, 안 돼? 감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접지라고 접지. 접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접지라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지면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번개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걸 접지라고 해요. 안 그러면 머무르는 전기가 자동차에서 감전에 죽을 수가 있어요. 요즘 자동차는 모두 접지를 시켜놓습니다. 옛날 자동차는 옛날 자동차는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질고 할게요. 옛날 자동차들은 접지를 어떻게 했냐면 접지를 어떻게 했냐 여기 자동차 뒤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플라처럼 생긴 이렇게 나와있는 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번개가 여기 딱 치잖아. 번개를 딱 치잖아. 꽝 치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지면을 딱 전류가 딱 흐르게 돼. 그러면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만약에 접지가 안 되어있으면 이 내부에서 전기가 돌면서 이게 결국 어디로 가? 사람한테 가. 아, 정전기 되게 위험해. 아까 얼마? 1억 볼트라고 1억 볼트. 번개 같은 경우는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번개는 어디에 보통 친다 그래? 높은 곳에 치죠. 쪼그라 지면에 가깝게 닿을 수 있는 쪽으로 치게 되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하면 그쪽으로 번개가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판 막 필드 나가서 필드 나가가지고 골프 치고 있으면 돼, 안 돼? 비 올 때는 골프 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필드 사진 나가지 마세요. 알았죠? 마치 이건 그거 같죠.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낙타 고기 먹지 말고 낙타 접촉하지 말고 손 자주 씻어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드 나갈 일이 있나요? 아니 왠지 칠 거, 잘 칠 것 같아. 잘 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프로 선수의 느낌이 나요. 쳐본 적 있어요? 아, 학교에서 해봤어? 아, 넌 학교 되게 좋다. 윤서는 잘 쳐? 아, 나는 그거 이거 이 채를 뭐라고 그립이라고? 아, 그립? 그립은 쥐는 거. 이거 뭐라고? 아이언? 아이언이라고 하나? 그거 채 이름 있잖아. 어, 종류 중에 아이언이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무식해.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잘 몰라.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 접지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면제 쓰고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에 피해 예방, 화재 예방 템 주의사는 정경 방지 터치패드 써야 되고, 왜냐면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방지 패드나 습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접지에 두고 이런 게 예방 방법이고, 정경기를 이용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자동차 도색을 할 때 여기다 정경기를 이용해요. 그러면 정경기 흐르게 되면은 한 개로 쫙 벗겨지잖아. 페인트 칠을 딱 하고 나면은 그 위에는 이제 또 페인트가 올라오려고 둘이 청력이 발생해요. 한 겹만 딱 들어가고 그 위에는 바로 이렇게 씻겨져 내려오는 구조. 페인트 칠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경기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정경기 이용해서 또 어떤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정경기 이용하는 건가? 마찰력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라던가. 여기 밖에 잉크젯 프린터 있잖아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프린트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 겹으로만 딱 깔 수 있게끔 이것을 정전기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는 방법이죠. 뒤에 가면 뒤에 한 두 페이지 정도 넘어가면은 페인트 도색 방법이랑 그 다음에 복사기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게 다 뭘 이용해서? 정전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정전기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 밑에 15페이지 밑에 보면은 과학이 정전기를 만나면 해가지고 정전기의 전압은 수천 볼트인데 왜 감전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전류가 많아도 이게 지속적으로 흘러야 여러분의 피해가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딱 오기 때문에 순간에 팍. 옛날 말에는 번개꿀에 콩을 구워 먹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구워 먹을 수 있어 없어? 콩 절대 안 익어요. 번개불에는 순식간에 딱 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론 콩이 다 타버려요. 그렇듯이 이러한 걸로 되었더라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뭐 오늘 정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 잘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나 뭐 하신 말 있나요? 혹신말 이쯤 되면 혹신말 하나 이쯤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라든지 당신은 왜 이렇게 수업이 재미가 없습니까? 때려치세요라든지 내가 너무 자기국을 잘하나? 아, 수업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미안해, 그 정도의 생각인지 몰랐지. 뭐 아무튼 벌써 복행했고요. 아, 여기 있네, 이거. 아까 말한 건 용제죠, 용제. 이거. 아까 내가 그려놨던 거 있잖아. 그래서, 숙제는 뒤에 정전기, 스스로 한 것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해올 거죠? 여기서 해보시고. 아, 그러니까 여기도 해보시고. 해올 거죠? 책이 집으로 오나요? 몰라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아무튼 고생했고, 윤서 책이라도 빌려서 하세요. 답은 쓸 수 있잖아.